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곱창 돌김으로요. 어제는 제가 곱창 돌김으로 기름을 발라서 먹는 거 했는데요. 오늘은 이 생김 그대로 구워서도 먹지만 이대로 뜯어서 이렇게 먹으면 김의 특유의 비릿한 맛이 있지만 이게 또 맛있습니다. 저는 이대로 밥을 싸서 먹기도 하고요. 이대로 밥을 싸서 김치 올려 먹기도 합니다. 이렇게 앉아서 하루에 한 장 정도 뜯어서 드시면 김이 이게 몸에 좋거든요. 근데 기름도 안 바르고 소금도 안 녹하면 맨입에 그냥 드시면 더 좋을 겁니다. 그런데 주의사항. 입에 자꾸 들러붙어요. 이제 아이들 먹일 때는 그냥 생김 먹일 때는 조심해야 돼요. 이게 목에 들러붙어요. 이게 물에다 그냥 슬쩍슬쩍 해먹잖아요. 이렇게. 그럼 잘못하면 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김이 너무 잘 말라서 잘못하면 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.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. 그 대신에 이렇게 구워서 뜯어 먹어도 돼요. 이렇게. 이것도요, 이렇게 두 장씩. 후라이팬이 작은 분은 김을 잘라서 반으로 해서 구우면 되고요. 후라이팬이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밀어가면서 하면 돼요. 이쪽 한 번, 또 이렇게 밀어서 이쪽 한 번. 이렇게. 아직 불이 많이 안 달궈져서 그렇거든요. 이제 이게 좀 파랗게 됐네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가. 지금 불이 약할 땐 이런 여유로 불일 수 있어요. 이게 기름 바른 김보다 이게 더 잘 탑니다. 불을 약하게 해서 굽는 게 더 좋아요. 이렇게. 아주 끝에. 이렇게 끝부분에 조금. 또 새를 한 장 얹어서. 끝부분부터 이렇게 좀 하고 난 다음에. 다시 옮겨서 끝부분. 이렇게 여러 장 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은 두 장씩 구우시면 돼요. 다 됐습니다. 불 끄고요. 이제 프라이팬에 이제 남은 열로 마무리 끝부분에 조금 덜 구워진 부분 구운 김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양파 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뿌리 빼고요. 중간 정도 사이즈 하나가 굵게 다져도 되고요. 아니면 얇게 채를 썰어도 됩니다. 자, 여기는 대파를 좀 넣으셔도 되는데요. 요즘 대파가 좀 비싸서 저는 또 청양고추 두 개만 넣겠습니다. 양파만 있으면 돼요. 저는 매운 고추 두 개만 쓰겠습니다. 진간장을 이렇게 한 두 스푼 넣고요. 치액젓도 두 스푼 넣습니다. 그리고 물 두 스푼 넣습니다. 올리고당 한 스푼. 고춧가루를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. 참기름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양파를 이렇게 김을 싸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. 또 양파 여기 또 남잖아요. 그러면 구운 김을 자르는 거는 6등분이나 8등분 하면 됩니다. 오늘 김이 좀 긴 거기 때문에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구운 김이 드시고 남으면 요거는 넉넉히 넣어도 돼요. 넣는 거는 많이 넣어도 괜찮습니다. 자, 이렇게 또 양파장 남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이제 밥 비벼 드시면 됩니다. 마지막에 여기 통깨 좀 넣고요. 여기도 마지막에 통깨를 좀 넣습니다. 밥하기 싫을 때, 또 반찬 없을 때 제일 간단하게 진간장 넣고요. 참기름 넣고. 배고플 때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. 진간장에 참기름을 넣고요. 이렇게 비빕니다. 생김이나 아니면 이렇게 구운 김에다가 넓은 쪽으로 싸도 되는데요. 오늘은 제가 밥이 좀 작아서 이렇게 싸겠습니다.
그리고는 이제 볶음 김치나 아니면 그냥 신김치 있으면 좀 넣고 이렇게 싸서 이렇게 잡고, 얘는 썰어도 되지만 예쁘지가 않아요. 그냥 이렇게 잡고 드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. 네. 이렇게 드시면 간단하고 아주 재밌습니다. 별거 안 들어갔는데도 맛있어요. 이렇게 싸서 간편하게 한 개씩 들고 먹으면 식사 끝입니다. 이렇게 양파장. 또 양파장 만들기 또 번거로우시면 이건 진간장에 참기름 한 방울 넣은 거거든요. 이렇게 진간장에 참기름만 넣고 이렇게 싸서 드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김치만 얹고 드셔도 되고, 생김만 있어도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식탁에 구워서 올려놓으면 오메가맨 한 개씩 이렇게 입이 심심하면 드시면 좋아요. 간도 안 돼 있어서 좋아요.